소중한 음악가들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영광을 또 양해를 부탁하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시작하기 전에 아마 긴장된 오케스트라 튜닝 소리를 방금 들으셨을 텐데요. 이 자리에 오케스트라 피트가 없기 때문에 저 뒤에 40여 명이 귀한 오케스트라 단원이 계십니다. 지휘자, 훌륭한 지휘자들 저 안에 계십니다. 오늘은 제가 나흘 공연의 마지막 날입니다. 1500석 국립극장에서 이틀 했고요. 어제와 오늘로 끝납니다. 이곳은 제가 자란 제 모교이기도 하지만 유서 깊은 120년 된 이화여고입니다. 제가 이 나올 수밖에 없던 이유는 이 자리가 바로 그 110년 전에 손탁 호텔이 있었던 자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. 모두 그곳을 어디 이 건너편 어디쯤 잘못 알고 계시는데 바로 이 옆에는 그 초소까지 있습니다.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호텔이 세워져서 국제 외교 관계와 국제 비즈니스가 이루어졌던 곳입니다. 그 터 비가 있습니다. 그러면 110년 전에 이 손탁 호텔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? 참 그 외세의 열강 속에서 고민하는 그 지성인들의 그 모습이라든가 또 저희가 그때 어떻게 국제관계가 이루어졌으며 저희가 여기서 정치나 역사를 논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. 음악은 어디까지나 음악으로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 메시지라는 건 있죠. 우리가 이 손탁 호텔 오페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사하고 싶은 저 나름들의 메시지가 있습니다. 제가 참 부족하지만 훌륭한 성악가들과 혼신을 다해서 오늘 마지막 날을 약속드리겠습니다. 그리고요 저 여러분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그 프로그램을 뭐 사시지 않아도 되니까 다 한 부씩 가져가 주십시오. 거기에는 그 손탁과 서재필에 대한 그 간단한 역사 기록을 전부 실었고 이번에 그 연출을 맡으신 훌륭한 표지순 감독께서 많이 애써주셔서 저희가 역사 자료를 찾아서 페이지에 넣습니다. 그럼 얼른 음악을 시작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세상은 요지교 세상은 요지교 되는 일 없고 안 되는 일 없다 미국 사람의 Shut me up.
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텐데. 달려왔어 어쩌기 위해
그 사람
Oh, God.
그래요, 언제는 기사라도 난다요.
Oh!
고마워요. 미스 손타. 실은 정이 있어 이렇게 왔소. 말씀하세요. 이 호텔을 빌리려고요. 무슨 일로요? 황기침은 바랜지 3천호 골파기
Yeah!
Oh,
미쳤나요? 아, 나는
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독립신문을 읽을 수 있다니 이러한 러시아 제국의 처사는 분명 군사적 경제적 내정 간섭이요 침략 행위라 규정할 수 있으리라
출국하기로
훨씬 뱄소. 박사님 맞습니다. 나의 육신은 조선을 떠나도 조선을 떠나도 내 영혼은 영원히 조국에 남아있을 것이요.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생과 있었지요.
Thank you.
이렇게 전부 돌리고요. 뭐 다른 뜻 없습니다. 우리 것, 우리 것을 한번 해보자는 목적에 했는데 참 어색하고 어렵고 생소한 점이 많거든요. 메리스모 오페라에만 이거 나서 참 여러 가지 고통을 겪으면서 해산을 무사히 했습니다. 해산의 아픔을 보고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. 그냥 잘 되느냐 뭐 그냥. 70의 생남하니 내 아들이 아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걸 다시 해석해 보니까 70의 생남아들아 아들이라도 이게 내 아들이 아니랴 이렇게 했거든요. 오늘 이 바로 100주년 기념관의 손탁 호텔에서 다시 손탁 호텔이 다시 재생된 것을 다시 태어난 것을 축하드립니다. 70 처녀 감독님을 축하드립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주변들이 다 안다고 떠난 거네. 저희는 내가 스모크 집에 안 들어가. 저희는 다른 데로 갈게요. 정말 좋지. 아니 좀 정말 저기 왔어.